생방송하는 게 휴대폰에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닷컴 하고 ICT SNG 하면 페이스북 지금 직접 페이스북 하시는 분 보셔도 돼요. 직접 지금 들어가세요. 휴대폰 다 꺼내놓으세요. 네. 요거는 삼각대가 좀 높죠?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옆에 이렇게 휴대폰 거치되는 요만한 D귿자 되는 게 뜨시는 시간에 보세요. D귿자 되는 거 있거든요. 거기 끼고 꼽으면 바로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을 할 거고요. 올해 제 수업의 목표는 수업을 전부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네. 애들이 동의를 받아서 동의 받고 마련 박스가 있는데 애들이 좋아가지고 지네들이 좋아서 막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부가 아니고요. 그냥 찍어서 올리면 애들이 집에 가면서 봐요. 나 오늘 수동태찬가 배웠는데 몇 반 애들은 이렇게 했네. 몇 반 애들이 이렇게 아침에 올 때 또 봐. 그래서 보통 조회수가 200에서 1200이에요. 작년에 해봤더니 조회수가 200에서 1200이 나오는 거야. 미모에 따라서 좀 달라요. 조회수가. 이렇게 되놓으니까 애들이 쉬는 시간이고 이럴 때 복도를 가면서 중얼중얼 오늘 제가 수업에서 영문법을 녹아봐 한 걸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애들이 그걸 중얼중얼 가면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몇 가지예요? 네? 뭘 못 물어보겠네. 오늘 제가 일부러 파워포인트도 있는데 파워포인트 그 3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올해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나오죠? 네. 지금 전국에 지금 생방송 재미난 세상이에요. 근데 저거를 오늘 오전에 이 은퇴하신 선생님 그 강의 들으셨다면 네. 그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 그건 이제 그 오늘 강의 주제가 낯선 행동. 이해죠? 네. 내 낯선 행동을 이해해 봐야 그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울감이에요. 왜 애들이 지랄하면? 우울해서 지랄하면. 그런데 그 우울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있으면 돼? 오전에 배우신 그거예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이 대한민국의 낯선 행동은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요. 끼어들기 대표적인 거 떠들기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많이 등장한 거 사사건건 따지는 그러다가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 수업을 방해 무서운 애들 생겼다 뒤에 안 보이시나 보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잠자는 거 땡땡이야. 요거 이제 무기력이라고 표현하죠? 네. 전국의 교사들이 나대는 것과 무기력 같은 것 때문에 힘겨워하셔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무기력한 애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힘들게 하진 않아. 근데 왠지 마음이 아파. 그렇죠? 네. 두 가지 아이들.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게 지금 오전에 배운 자존감입니다. 이거는 비단 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경정신과 전문의 오늘 아, 제가 방금 그 오전에 강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무석 교수를 아시더라고. 이무석 교수 전남대 명예 교수니까 은퇴하신 분이던데요. 그분이 그분의 강의 주제가 자존감이에요. 신경정신과 전문의께서 평생 임상에서 환자들을 봤는데 어떤 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환자는 거기서 뒷부위로 서더라. 그 갈림길이 그 갈림길에 있는 그 이정표가 뭐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조차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자존감.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낯선 행동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뭐가 필요하다? 자존감이 필요하다. 실은 이 오늘 수업은 이 자존감을 어떻게 애들에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학급 운영하고 수업이잖아요. 네. 실은 학급 운영과 수업 운영에서 두 가지 다 최종적인 목표를 뭐에다 둬야 된다. 자존감 향상입니다. 그래서 학급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저는 1인 2력이에요. 1인 2력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다. 왜냐? 사람은 자기가 뭔가 노력을 기울였을 때 거기에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1인 2력이 없으면 이 학급이라는 공동체에 기여할 게 없죠.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께서는 학급 운영에서 1인 2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1인 2력 이런 정보를 아 1인 2력 정보를 어떻게 했냐. 지금 명함에 카페 주소 있죠? 네. 네 거기가 카페 주소 1인인데요. 월봉 치유 교실이 여기 가시면 다 있어. 네, 거기 제가 며칠 전에 돌봄친교실 통계를 내봤더니 만 몇 개 중에 제가 올린 게시글이 7천 개가 넘어요. 네, 거기에 다 있어요. 여기서 1인 2력 이렇게 검색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1인 2력을 통해서 뭘 향상시켜야 된다?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그러면 수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향상될까요? 오전에 강의의 연속상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애들의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네? 아, 오늘 좀 대답하시면 그냥 조금 드려요. 틀려도 돼. 틀려도 참가상이긴 한 게 있죠. 예사롭지 않은 카카오. 저는 제 이런 거 아이디어, 이것도 삼각대 아니고 이거 우연히 그 못된 모양이? 못된 모양. 저는 그런 데를 자주 다녀요.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를 봐야지 이 나이에 내 머릿속에 뭐가 나오지 못된 거에 어, 카메라 휴대폰용 삼각대가 나왔네? 일단 사는 거야. 그리고 또 뭐지 무슨 또 열쇠고리가 카카오 열쇠고리가 있냐? 어? 이걸 망구점에 가서 사는 거야. 망구점도 투어해. 망구점, 다이소, 대형 문구점 이거 교사들은요 필수 코스예요. 방학 때 연수 받으러 다니지 좀 마. 뭐가 그렇게 아쉽니? 니네 하던 거나 더 잘해. 자꾸 초조해서 자꾸 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 성격이 있는 거거든. 그 성질대로 살아야 돼. 근데 아니 안 되는 거 가서 그냥 열심히 배우고 필기 또 전라 열심히 그리고 집에 가서 꽂아놓고 끝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피해지는 게 불리실 것밖에 안 돼. 자기에게 있는 걸 잘해. 내가 판사의 마음이 확 쏠려 있어. 판사를 구조적으로 하는데 쏠려 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예수처럼 해. 그래서 찍어. 또 찍어서 애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다. 스팸맨이 되나요? 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키울 수 있어? 오늘 수업의 타두가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라이언을 드리겠습니다. 칭찬할. 칭찬 어떻게 칭찬? 최적. 무조건 준다고 그랬으니까. 칭찬을. 근데 칭찬할 게 있어요, 칭찬. 시간을 배운 게 네. 내가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내가 원하는 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누군가가 원하는